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축복, 오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 이 주제를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 말은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는 말은 중심에서 우러나올 때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 그때 컨디션 보고 날씨 보고 또 상황 보고 일 보고 그건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은 아마 그의 태산과 같은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고 또 잃은 영혼을 찾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콜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베루풍 그리고 사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빚으시고 또 정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 하려는 함께 있고 또 위하고 그리고 동행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미리 알아요? 마음 안에 두셨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은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 안에서 이미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알고 있죠. 그래서 정해놓죠.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입힐지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는 거죠.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고 또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고 또 그 앞날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든다는 것은 어떤 도구적인 필요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 굉장히 천박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한 거지만 그러나 그 성품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천박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이 지구를, 그리고 그 지구의 외면인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주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라틴어 유명한 명제죠.
예, 무에서의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예, 물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지만, 예, 그것을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우리 안에 부정성, 그건 없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이 생명을 낳을 수 있나요? 예,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 위기를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성이라는 것은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긍정성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루이스의 천국 판타지에 자기 아내를 계속 괴롭히던 비극 배우가 있었죠. 지옥에 갔는데 천국에 견학 가니까 자기한테 늘 이렇게 말로 괴롭힘을 당하고 이 언어폭력에 시달려서 늘 우울했던 아내가 천국에 와 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남편을 보고서도 이렇게 찔끔하고 놀라거나 주눅들거나 이렇게 어두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봤는데도 천국에서 본 그녀가 굉장히 환하게 밝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아내는 얼마든지 자기가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를 만나면 이렇게 우울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니들만의 작은 천국을 꾸려놓고 니들만 행복하고 그러니까 좋겠군 하고 이제 비아냥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도 거기 영향을 받지 않아요. 환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속이 뒤틀려가지고 전에는 나에게 반응을 하더니 이제는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는군. 또 속을 비틀어 놓으니까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니들은 실제로는 니들만 위할 뿐이지 사랑하지 않는군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존재하지 않는 걸 사랑할 수는 없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아이고 계속은 그런 거죠. 계속은이죠. 여러분 부정성은 항상 인질로 잡아요. 인질로. 그래서 내가 왜 부정적이게? 내가 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와도 마음을 편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 니들만 기쁘다 구주오셨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기쁘니? 기쁘니? 너희들만의 이기적인 작은 천국 안에 사로잡혀서 세상은 나 몰라라 하는 아주 이기적인 것들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창조적이지 못하죠. 아무것도 불러내지 못하죠. 예, 그 어느 것과도 동행하지 못해요.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뿐이에요. 예. 그래서 암세포는요, 죽여 없애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성은 돌보지 마세요. 예. 돌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존재니까.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지 않느냐가 있었지 않느냐. 그건 있지 않은 거예요.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사단의 권세는 있었습니다. 예. 에베소서는 하늘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사와 하늘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예.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좌우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이웨이, 이것을 이 가스 사버린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미리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졸다가 일어나서 오늘은 은하계나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은하계야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영적인 모든 저항,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빅뱅으로 우주의 생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것은 훨씬 더 어렵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조합을 이뤄내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일에 후회하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과 생명과 그리고 이를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이를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부르심. 예, 부르심.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말씀으로 부르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생명은 태어나면 그래서 응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1월 성신이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자연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꽃은 향기를 바라고 또 자연은 소리를 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예,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한다. 마치 학생이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고 직장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인생에서 극복하고 이루기 위해서 예배한다 생각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존엄한 일입니다. 존엄한 일. 파티나 어떤 모임의 자리에 좋은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그렇죠. 좋은 옷을 입고. 그런데 좋은 옷을 입고 갔는데 그 모임이 격이 떨어져요. 그럼 어떡하죠? 예, 스스로도 조금 부끄럽습니다. 예, 격을 좀 떨어뜨려야 됐는데 내가 제일 좋은 옷 입고 왔는데 그 모임이 격이 떨어져요. 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성의도 없고 별로 생산성이 없는 모임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좋은 옷 입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허름한 잠바떼기 입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거기에 이렇게 빼입고 간 게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네. 가장 최고의 모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옷과 관계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비유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비유가. 예. 우리의 마음의 옷을 가장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그리고 가장 전성기를 사는 모습으로 우리 시니어 장로님이 저에게 책을 종종 선물하시는데 그 이여령 박사의 이제 마지막 유고 또 그 모은 것들을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여령 박사의 그 제자가 앞에다가 서문을 썼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분은 머리털 하나 이렇게 흐트러져서 집에서 손님을 맞은 적이 없다. 예, 나이가 들지만 추하지 않았고 언제나 단정하게 웃자란 머리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단정하게 옷도 항상 뭐 니트면 니트 아니면은 예, 단정하고 잘 갖춰서 예, 이렇게 컨비가 조화가 잘 되게 옷을 입고 항상 단아하고 단정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습을 잃지 않았다. 예, 이건 정말 중요하고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손님 맞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각이 흐려지지 않고 그리고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자세가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최상의 컨디션과 자세로 예배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그러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창조의 작품을 스스로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 부르시고 빚으신 그 우주와 이 지구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장인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목적이야 라고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감격이 되어서 주님을 단정하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나흘째의 창조로 벌써 접어들었는데요. 창조의 7일은 순서적입니다. 연대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늘어놓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감이란, 성경이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영감이란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물리적인 세계와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 복합적인 영감에 있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7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 이 물과 물을 구별하시는데 위에 있는 물, 하늘을 위에 있는 물이라고 얘기하면요, 궁창, 그리고 바다는 아래에 있는 물입니다. H2O. 이 창공과 바다를 구별하셨고 셋째 날에는 마른 땅과 식물, 뭇과 물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가면 이 창조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과 드리지 않을 것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과 쓰시지 않을 것이 구별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고 하나님께 실제로 쓰임받는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구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멋져지는 것이죠. 멋져지는 거죠. 그렇죠? 예, 출장 갈 때 필요한 것들을 딱 구별해 놓습니다. 당연하죠. 출장을 늘 다니고 부지런한 회사원이라면, 상사맨이라면 딱 자기가 갈 걸 구별되죠. 그래서 아무리 아침 새벽에 출발해도 예, 약간 피곤한 기색은 어리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고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있고 발걸음이 가벼운 거잖아요. 예, 공항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안정감이 생겨요. 그죠? 예, 아 이거 내가 30번도 더 가본 길이야. 아, 오늘은 좀 사람이 많아. 그러나 걱정 없어. 문제없이 갈 수 있을 거야. 예, 그런 사람들이 단정한 수트를 입고 또 자기 핸드캐리를 들고 아주 익숙한 발걸음으로 예, 루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 그래 내가 길을 잘 나섰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은 인프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구별됨을 통해서요. 구별됨을 통해서 인프라를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인프라에 채우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죠. 태양을 만드셔서 빛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자신의 빛으로부터 시작하셔서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 발광체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 빛이 있구나, 예, 빛을 쬐자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상담교사처럼. 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안에서 내가 평안을 창조하리라. 나는 평안을 짓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생각해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창공과 바다를 구별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거기에다 채워넣으셨습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어류와 모든 생명체들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채워 넣으셨고요. 그리고 하루를 완성하셨습니다. 예, 미완성 교향곡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셨고 보시니 좋으셨습니다. 예, 심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셨습니다. 어제 묵상한 걸 보니까 예, 자존감이 낮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고 보시니 좋았다고 하니까 뭐 예, 감사하네요.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예,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늘 습관을 삼아와서 저희가 유유우우 뭐 으으으이 뭐 이런 금칙부어로 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괜찮아요. 근데 저도 한동안 금단 현상이 시달려서 유유를 얼마나 쓰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안 됐네요. 유유 변명을 입에 달고 살아온지라 제가 또 늦었네요. 뭐 유유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나오고 싶어. 금단 손이 막 떨리는 거죠. 막 자기를 깎고 싶어서. 근데 나를 깎는 것은 예, 나를 목적이라고 말한 하나님부터 깎는 거예요. 궁극적으로요. 내가 실망하는 것은 아니, 나 괜찮아. 나 아무도 원망하자. 내가 그래서 그래.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우울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예.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은 후회함 없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골문 앞에 어슬렁거리다가 센터링 하니까 공이 어떻게 내 머리를 오니까 골키퍼가 하필이면 저쪽 쳐다보고 있어서 이렇게 받았더니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드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 네, 이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고안하셨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인디아나 존스를 만들어서 대박을 치기 전에 그 전작으로 만든 게 레이더스라는 영화죠. 레이더스라는 영화는 스필버그가 10년을 구상했다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영화를 만들고 나서 10년 동안. 그게 보면 한 장면 한 장면에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시작해서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눈을 못 떼게 만들어 놓은 그 어드벤처의 끝판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렇게 뜨는데 10년 동안 구상했대요. 10년 동안. 예? 이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장면 다음에 뭐가 오고 해가지고 이 예상하지 못할 손에 땀을 닦을 겨를이 없이 만드는 그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시퀀스가 맞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그 구상의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즉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창조의 목적의 클라이막스를 한번 쾅 치려고 처음부터 쫙 엔딩신까지 계산을 해놓으셨다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목적을. 그래서 여러분, 우주 세계의 통일부 장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모든 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중국의 교통부 장관은 누구라고요? 라이똥. 예? 예. 그런데 웃으시는 분은 처음 들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주의 통일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떠나온 길과 가야 될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요. 주님의 마음 안에 있던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 창세기는 하늘의 궁창과 바다의 물을 나눈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하늘, 영적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다의 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생수의 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일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시니라. 성령께서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조력자 그리고 우리의 조력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스탠바이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79년생부터 67년생 남자들. 성령 안에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다. 어제 나가면서 그 해당되는 분들은 어깨를 한 번씩 쳤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 회의적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의도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지 살지. 그죠? 안 그러면 갈수록 또 돌짝밭이 되어 가는 거죠. 우리들의 회의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이 다시 발동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뜨거움을 이겨내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화석화돼요. 마그마가 식고 화석화돼가지고 유유우우 하면서 또 살게 되는 거죠. 뭐가 그럴까 봐 뭐. 오늘은 와일이 길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네. 세상이 힘들어. 네. 성령의 뜨거움으로. 그래서 남자 성도들이 울컥울컥하고 아멘 아멘 하고 뜨거워지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023년은 79년부터 67년까지 성령 세례 받는 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래? 그런 소리 들어봅시다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도 저절로 된다. 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 수 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네, 성령께서 스탠바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구별시키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시키고, 그래서 첫째 달 3일 날은요, 나누고, 모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3일은 거기에다가 채우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예, 거기다가 채워넣는 거예요. 혼돈에다가는 질서를 채워넣고, 공허에다가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것들을 꽉꽉 공허에다가 채워넣고 의미 있는 것들로, 목적 있는 것들로 채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동안 그걸 다 이루시고 7일째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번아웃, 지쳤어,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어. 여러분 그런 안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개념이 바꾸는 거예요. 저도 안식이 그냥 쉬는 거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뭐요? 벤치 이렇게 누워가지고 엎드려서 책 보고, 아니 누워서 책 보고 엎드려서 책 보고. 저도 해봤는데 그게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요. 목 디스크 있는 사람은요 휴가 가서 이렇게 책 못 봐요. 목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그 수영복 입고 바닷가에 누워있는 거 엄청 추워요. 이게 지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나 거의 짐승 수준의 그 유럽인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털이 막 이렇게 태피시 같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책을 보는데 저도 한번 흉내를 내봤거든요.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30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책도 안 익혀지고 햇빛은 따갑지, 바람은 불고 막 춥고 목 아프고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걸 왜 그렇게 하죠? 왜 가서 막 일주일씩 2주일씩인데, 야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독일 사람들은 그래서 휴가 갔다 와서 또 병가내잖아요. 뭐예요 그게. 힘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성실하니까 미안해서 휴가 갔다 와서 보면 엄청 피곤하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봉사하고 잘했다는 그 좋은 느낌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죠. 불쌍한. 네. 그런데 안식이라는 건 그냥 놀고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이렇게 멍때리는 것은 안식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병자들 고치셨고 말씀 전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치셨고 그 다음에 각종 병자들 다 고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에게는 안식이었어요.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잃은 자를 찾고 구원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은요, 이 7일째는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대하고 그 다음에 또 있는 사람 예배드리고 또 교회 학교나 그러고 나니까 또 점심 당번이야. 그래가지고 청년들 점심 해주고 그러고 나서 하고 나니까 저녁에 집에 가니까 또 순모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뭐 푸념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은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저는요 멍때리고 쉬는 게 제일 마음이 비참해져요. 멍때리지 않으려고. 멍때리지 않으려고. 멍때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쉬고 있으면 그건 쉬운 게 아니야. 피곤한 거죠.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그 이선우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부인 정미경 집사님, 정 누구죠? 정시경 집사님이. 예, 그래요. 예, 보통 이제 뭐 50대, 60대 되면요, 아내들이 남편 별로 옹호를 안 해줘요. 예? 해주고 막, 우리, 예, 저분은요, 뭐 훌륭한,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예, 50대 넘어가면요,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가 보다. 어떤 목사님이 저더러,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 그 사모님 옆에 있다가, 뭐 나는 뭐 평생 동안 우리 목사님이 말을 워낙 많이 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디스를 하시더라고요. 옹호를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은 거의 진실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정 집사님이 이선호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갈 때 새벽에 회사에서 새벽에 들어오더라도 새벽 기도를 가기로 했으면요. 벨이 울리면 한 번은 끝까지 다 안 듣는데요. 벨이 벌써 따라락 울리면 딱 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한 번도 안 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순간도 가만히 안 있는데요. 할 일이 없으면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걷는데요, 그 양반은요. 제자리 걸음이라도. 예. 뭐라도 책이라도 꺼내고 큐티라도 하고 뭐든지 하지 한순간도 가만히 있는 시간은 없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나서 그분 남편이 지금 여기 없으니까 예. 한밤중에 들어와도 집에 들어오면 청소기 잡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예수님 뜨겁게 안 믿을 때 예. 뭐를 한 잔 마시고 와서도요 집에 와서 할 일 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부지런하고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잘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해도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삶을 살자. 그래야지 아까 이여령 박사가 늘 단장한 모습으로 있다. 컴퓨터 열대 놓고요. 은퇴하고 났는데도 디지털 로고 쓰고 그다음에 그다음 세대의 트렌드에 대해서 그 사람은 문명 평가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 믿어서 영성에 대한 글을 쓰고 또 강연하고 예, 한순간도 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제자가 그렇게 썼어요. 그가 죽음에 대해서 짙게 의식할수록 죽음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멋진 말이에요. 예? 그는 나는 이제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일을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단정하게. 그랬더니 오래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자가 그럴수록 죽음이 그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여령 박사는 참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흙 속에 비바람 속에 그가 쓴 최초의 60년대에 쓴 책이에요. 그 유명한 책. 예. 예. 우리 조선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주 멋진 명문인데 예. 그 책을 포함해서 정말 일생 동안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는 예. 완성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다. 나중에는 예수 믿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그 결론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드신 것에 하나도 후회한 게 없어요. 후회한 게 없다고요.
하나님 후회한 게 없고 보시니 심히 좋았어요. 존재하기 때문에 좋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았어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좋았어요. 창조적이기 때문에 좋았어요. 거기에는 부정적인 게 설 자리가 없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응답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하자면 순종의 응답을 한 거예요. 순종의 응답을. 그리고 찬양하면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멘 하는 거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은 그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종일 예배하지만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네? 안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칭찬 한마디 받으면요, 피곤이 싹 사라져요. 그렇죠? 물론 가짜 칭찬 말고 진짜 칭찬. 응? 예. 그러면 피곤이 확 사라집니다. 확 사라져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계속 피곤해요. 뭐 그 사람들은 원래 기계니까 안 피곤하다. 천만에 엄청 피곤해요. 그런데도 이 박수를 계속 받으면요, 피곤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면서 계속 뛸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포리스트 검프가 다리가 안 좋았는데 막 뛰다가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라오 포리스트 그러니까 막 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세 가지예요. 예, 생물들을 만드시고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안식일을 복 주셨습니다. 안식일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에서 복을 사용하는데, 살아있는 피조물 이두고 인간 피조물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복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생명의 힘을 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스탠바이 하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힘을 주셨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우리가 힘을 받는 거예요. 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넘침과 풍성함이 있어요. 생명 있는 것에는 언제나 넘침이 있어요. 그렇죠? 예, 과일이 정말 생명이 잘 익으면요, 이렇게 탱탱하고 넘쳐나는 게 있는 거죠. 예. 물이 끓어 넘치듯이, 샘물이 끓어 넘치듯이 생명에는 힘이, 넘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예, 행복이 참된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네. 예,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정성이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치워버리세요. 다 치워버리세요.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가정법은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정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물론 율법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예, 규정일 뿐이지 예, 우리를 시험하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가정법은 마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가정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과 풍요와 행복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보시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스탠바이에 계시고 말씀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는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그대로 되니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응답하고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고 또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한순간도 쉬지 마세요. 아니죠. 예, 충분히 쉬세요.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쉬세요.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화살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있지만 근심으로 무거움으로 담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담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은 줄로 믿으며 감사함으로 담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